안녕하세요, 썬스타일입니다. 오늘은 뷰티 언니로 여러분께 제품 하나 리뷰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장벽 케어 솔루션 다룸 릴리프 앰플입니다. 비건 인증 마크도 획득한 제품이에요. 파란 포장, 블루 겉포장이 상당히 멋있었어요.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산뜻한 제형의 저자극 앰플, 그리고 식이요황과 판테놀, 히알루론산이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고요. 즉각적인 보습과 빠른 흡수로 자극받은 피부의 진정을 돕습니다. 제손 크기에 싹 들어가는 요거는 50ml 용량의 제품입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 내용물을 보시면 투명한 용기인데요. 이번에 용기가 리뉴얼되면서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묵직한 밀도감이 보이시죠? 싹 발라주면 금세 산뜻하게 스며듭니다. 자, 이쪽이 지금 안 바른 쪽. 그리고 바른 쪽. 살짝 광채 올라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다룸 릴리프 앰플을 바른 쪽입니다. 자, 본인의 피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피부 고민 여러 가지 형태 있으실 텐데, 이런 체크할 부분들 보시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제 얼굴에 좀 직접 발라 볼게요. 꽤 크죠? 50ml 용량이. 일단 화장품 못지않게 머리에 올리고, 저는 스포이드 형태라서 바르는데 상당히 편했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살짝 떨어지는 밀도감이에요. 그리고 얇게 펴 발라줄게요. 제가 좀 건조하고 많이 얇은 피부라서 이런 수분 앰플 쪽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쪽이거든요. 네. 향도 거의 없고 되게 산뜻한 느낌의 제형입니다. 팔자주름 쪽은 여러분 더 공들여서 한번 발라보고. 이게 지금 릴리프 앰플 바른 쪽, 그다음에 안 바른 쪽. 약간 광채감이나 바로 흡수되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끈적임 없는 산뜻함. 청담동 상위 0.1% 피부과에서 시술 후 쓰는 케어 앰플이라고 합니다. 싹 흡수됐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다룸 릴리프 앰플, 민감성 피부에 가장 적합한 약산성 앰플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뷰티 제품뿐만 아니라 춤, 몸매 관리, 건강 관리 등등등 다양한 콘텐츠 준비 중입니다. 썬스타일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